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난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 고정 게스트들을 한 번씩 만나보셨는데 누구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진짜로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윤태진 아나운서하고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희가 나이대가 저는 한참 동생으로 안았는데 비슷해서 그런지. 나는 참외야. 네가 없으니까 참 외롭단. 나는 대기야. 널 되게 좋아해. 이런 말장난 개그의 시초는 아재 개그죠. 아재도 좋아하고 태진이도 좋아하고 추억 토크 오늘도 함께합니다. 판도끼!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아, 지난주에 저희 진짜 잘 통했죠. 어, 대박이야. 너무 재밌었어요. 막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최고였습니다. 술자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어디 저기 주점인 줄 알았어요. 주점. 네. 나를 믿어주길 바래. 늘 함께 있어.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아, 너무 재밌다. 노래방 가고 싶다. 저도 노래방 좋아하십니까? 저도 노래방 좋아하십니까? 아,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 노래방 진짜 좋아해요. 와. Dreams come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아껴왔던 작은 사랑도. 네.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 Dreams come true. 치콜이냐, 치맥이냐. 하나, 둘, 셋. 치맥. 어, 치맥. 되겠다. 조만간에 치맥 한번 자리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아. 어머! 이것들 봐라. 발라드 댄스곡 하나 둘 셋 댄스곡. 아, 이거 너무, 이거는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네. 찍먹도 먹고 부먹도 먹어서 반만 적셔놔요. 저 예전에 이국투 씨가 이거 얘기한 거 들었는데 네네. 부먹이든 찍먹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네. 자기는 찍어 먹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 그분은 감성이 조금 결여돼 있어요. 부먹, 저희보다. 부먹을 드신다고 내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감성보다 양으로 승부하시는 분이라. 네. 저 치맥 정말 좋아합니다. 네. 맥주는 아니, 한 세트죠. 제가 맥주는 정말 네.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대충 어느 정도 채팅창에 이것들 보소. 맥주는 제가 한 번도 뭐 주량을 테스트할 정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워낙 좋아해서. 네. 그 노래방에 맥주를 많이 이미 마시고 간 상태 아닌가요? 댄스곡 불렀다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는 아, 미안합니다. 네. 맥주 안 마셔도. 예, 여기서 갈리네요. 빼어난 노래방. 아~ 빼어난 노래방. 홍대에 있는 거. 거기 마이크 좋죠. 일부러 가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그룹의 팬? 저는 몇 번 많이 얘기했는데 네. G.O.D. 좋아했습니다. 근데 H.O.T. 요즘에 토토가 H.O.T. 나오잖아요. 네. H.O.T. 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여가지고 약간 언니들에게 치였다면 이제 G.O.D. 때는 제가 이제 막 나서서 오빠 했던. 네. 아 너무 멋지죠. 사랑만큼 아. 그대 실수했더라고. 아저 알겠어요. 근데 뭔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라밤빰빰빠밤이 지금 그 뒤에 그게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네,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아닙니다. 어, 근데 저 몰랐는데 자자가 원히트 원더의 대명사라고 해요. 이곡 말고는 히트곡이 없다고 합니다. 어, 진짜요? 진짜요? 근데 이거 말고 히트곡이 없어도 충분히 지금도 너무 그죠? 돈 많이 버시고 진짜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거든요. 그녀가 내게로 와. 저는 이거 왜 알고 있죠? 모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왜 알고 있죠? 우와. 저는 이 노래 알고 있어요. 자존심 상해. 내가 모르다니. 초등학생 때였네요. 저 이거 계산 잘 못하는데. 이거 베디가 계산 잘하는데. 11살이었나봐요.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딴딴딴딴딴. 캔디. 엉덩방아 잘못 쪘다가는. 센세이션 했던 삐삐밴드요. 생방송 도중 카메라에 침 뱉는 퍼포먼스 정말 충격이었죠. 누가 침을 뱉으신 건가요? 아, 글쎄요. 네. 아, 나 궁금했어. 글쎄요. 침이 나오니까, 침이 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송해요. 너무 궁금해서. 뭐야우. 뭐야우. 초난강 알면 아재죠? 노래 진짜 중독성 있어요. 지금 윤태진 씨 초난강 메이크업 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같이 할까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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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꾸 따라하잖아요. 네. 아이고. 그렇지 않아. 내 인생 책임져. 이 노래 있죠. 와, 진짜 유명하죠. 저 존경해요. 왜요? 너무 많이 잘하신다, 진짜. 아, 그때, 초등학교 때 놀았어요.
오,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정말 항상 저 혼자 노래 부르고. 아 이건 배디는 맨날 이랬었는데. 배디에서는 볼 수 없는. 오, 너무 행복합니다. 부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와, 유피의 대표곡은 너만이 해도. 좋겠던데 내게만 도망가. 너의 옷 들어갈 거야. 너 지금 방송이. 아 자동으로 나온다. 자동으로 나온다.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내가 하는 것만 백전무패. 나랑 당장 자랑 당장 자랑 당장. 이게 약간 외국 노래 같은 느낌이 있어. 되게 엄청 막 사운드 엄청 강렬하고. 어떻게 되나요? 클릭비 지금 그때 모습은 따랑당당당당당 비처럼 짱짱짱짱짱 살며시 다가왔지 짱짱짱짱짱 보락빛 향기 짱짱짱짱짱짱. 아 너무 신났었죠 사실. 아야야야 쇼킹 쇼킹 16스물의 주주클럽 좀 잘하지 않았어요? 어 이번에 좀 잘했어요. 그죠? 괜찮았습니다. 아야야야 그래도 초난강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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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왜 내가 사는 건지 모르고. 그때 처음부터 엣지가 있으셨어요. 있는 걸까? 이렇게 뿌요뿌요. 내게만 자꾸 도망갈까? 뿌요뿌요. 저 진지하게 부르면 잘해요, 여러분. 오케이. 내 일레스 모습도 똑같던데. 할리블루래 피곤하다. 2, 3, 4, 5, 6, 7, 8 Baby, listen, 모습도 똑같은데 맨 내게만 자꾸 도망갈까. 언제라도 내게 잘 보이길 원했고 너희의 눈에 눈 감아 붙이길 원했고 나를 상상했었고 네가 아닌 다른 사람 그려봤었고 애써 너를 잊어보려 망설이지만 그렇게 애태우지 마. 아주 조금씩 내게 다가와 주기를 바랜 나 마음을 살려줘. 포기 못해 갈 순 없어. 웃지 못해 깨울 수 없어. 이제 내려와줘 내 곁으로 잡을 수 있게. 야이야이야 Baby listen 똑같은데 너만은 절대 포기 못해. 여기까지 왔구나. 나의 천사인 거 알아. 죽어도 너만은 자 1번 팀에 서비스합니다. 한 번도 없이 웃지 못해. 내가 아니면 나를 깨울 수 없어. 여기 엄청 높아. 여기 엄청 높아. 싸가수다. 한국도? 와. 아 진짜 최고였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나중에 네. 노래방 한번 가시죠.
조금 쉬었더니 텐션이 더 올라오고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찬란한 사랑에 권면조 권면조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랑이 온 거야. 지암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았어. 오락실에 들어갔어. 그냥 갔다고 하면 되는데, 그죠? 쉬지 말래요, 사람들이. 쉬지 마. One time is one time for you, my. 원하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어. 하! 뜨거, 뜨거. 하! 뜨거, 뜨거. 하! 회지나 징징나네. 지금 네가 나설 차례. 지금은 네가 나설 차례. 내 사랑 그대 제발 날 좀 사랑해줘. 많이 날 사랑 좀 해줘. 그러면 많이 양팔 이면조처럼 뻗어서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나요? 날 무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많은 걸 배우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나왔습니다. 티! 미소 천사 호영 오빠 사랑해요. 저는 윤계상 씨를 정말 좋아했고 지금 배우로 변신한 윤계상 씨도 너무너무 나 장첸이야! 후회될 때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어. 고! 남들 다는 외식 한번 한 적이 없어. 고! 촛불이 두 개가 되고 불을 밝히니 촛불이 세 개가 되고 같은 노래 같아요. 다 지금 다 같은 노래 같아요. 고3 때 길을 들으면서 엄청 울었던 고3 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무용 열심히 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건 누구 위한 길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어? 아까 그 노래예요! 알았어요. 투타 은이 집 안 돼요. 이거 다음 주에 없잖아요. 베디 두 페이지 남았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없어요. 이 베디 어떻게 이 남은 가수들 진짜 뭐요? 뭐? 내게 뭐죠? 아니 그래도 박자를 못 맞춰. 너무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 보죠 방금 여러분? 가과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12시 넘었어요. 꿀잼 어울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 잡아서 한번 놀아요.